Beginner grammar, day 38. When do we use 의? 의 is used to mean that something or someone belongs to something or someone. It works like Lisa's pencil or a part of the table in English. It has a double vowel, 의, but it's normally pronounced like a single vowel, 으 or 에. For example, 리사의 가방, Lisa's bag, or 리사의 가방. Okay. 원철의 집, or 원철의 집. Right. So you can see that it's pronounced differently from what's actually written. Example sentences. Lisa 씨의 오빠는 뭐해요? Lisa 씨의 오빠는 학생이에요. Okay. Lisa 씨의 오빠는 뭐해요? Lisa 씨의 오빠는 학생이에요. 이거 리사 씨의 가방이에요? 아니요. 그건 사라 씨의 가방이에요. 이거 리사 씨의 가방이에요? 아니요. 이건 사라 씨의 가방이에요. Useful vocabulary.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이분이 리사 씨의 할머니예요? 이분이 리사 씨의 할머니예요? 아버지. 제 아버지는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제 아버지는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제 어머니는 요리를 좋아해요. 제 어머니는 요리를 좋아해요. 리사의 언니는 선생님이에요. 리사의 언니는 선생님이에요. 오빠 or 형. 저는 제 형과 사이가 좋아요. 저는 제 형과 사이가 좋아요. 동생. 사라 씨의 동생은 정말 예뻐요. 사라 씨의 동생은 정말 예뻐요. Conversation script. 리사 씨의 가족은 총몇 명이에요? 제 가족은 총 4명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저예요. 리사 씨의 오빠는 무슨 일을 해요? 제 오빠는 아직 학생이에요. 아마 내년에 졸업할 거예요. 리사 씨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제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해요.